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이 많이 왔네요. 정말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미담 제족이라고는 임영웅 우리 가수님 또 미담이 터졌습니다. 이 남자 미담이 몇 개야?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요. 일상의 그 자체가 터남의 대명사라고 우리 히어로를 얘기를 하네요. 네, 광주 콘서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그 광주에서 7일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자신의 그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다리다가 쓰러진 50대 여성 A씨의 치료비를 우리 임영웅 가수님이 일부 지원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지원받아서 그 같이 온그 보호자가 그 따님은 그 콘서트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빨리 대처한 그 히어로의 그 모든 그 대원들이 정말 빨리 대처를 해서 이 어르신의 어려움을 정말 잘 극복했다라는 거. 정 이외에도 임영웅 가수님은 미담이 너무 많죠. 우리 히어로 여기저기서 미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냥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치료비 일부만 부담됐다 그러는데 아니랍니다. 그 따님이 다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전체 치료비를 다 그렇게 부담해줘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시 티켓팅을 해서 또 콘서트에 보내도 괜찮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 우리 임영웅 그 가수님의 미담은 끝이 없어요. 정말 그 영웅시대 사랑하고, 팬들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정말 미담이 끊임없죠. 예,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 오늘도 미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건행하시고요. 눈길 조심하세요. 오늘도 히어로 사랑하며 건행입니다.